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40일 내사 상태 중 2층천과 3층천을 다녀오신 김학영 성교사님의 간증 1편을 이어서 오늘은 그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간증 2편입니다. 나는 꿈을 자주 꾼다. 그리고 꿈이 예언이 되어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많다. 개인에 관한 꿈이 아니라 교회와 국가에 관련된 꿈도 마찬가지여서 내가 범상치 않은 꿈을 꾸고 나면 온 가족이 금식 기도를 한다. 내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던 한 달 전쯤 한 꿈을 꿨다. 큰 용 한 마리가 하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용이 산 위에 떨어졌고 나는 그 광경을 구경하려고 집 밖에서 서성였다. 그런데 갑자기 용의 뱀 밑에서 뚜껑이 열리더니 수많은 군사가 레이저 총을 들고 쏟아져 나왔다. 그들이 점점 내게로 다가오기에 나는 도망치기 시작했고 내 뒤를 쫓는 그 많은 군사에게 왜 나를 따라오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에게서 나오는 불이 우리 대장 용님을 상하게 했다. 그래서 당신을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잡은 자에게는 많은 상금이 걸려있다고 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도망치다가 꿈에서 깼다. 이게 무슨 꿈일까? 여러분, 진짜 살길은 꿈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김학영 선교사님 영상 1편에서 자세히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만 소개하고 그 후에 일어난 놀라운 간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꿈을 꾼 지 한 달 뒤에 아주 건강했던 내가 갑자기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는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의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어릴 때 알았던 혈소판 감소증이 재발해 폐, 뇌, 눈, 귀, 나팔관 등 온몸의 혈관이 다 터지는 바람에 나는 급히 이대 목동병원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심장이 세 번이나 멈추고 40일 동안 내사 상태에 빠졌다. 순간 나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주셔서 마시고 있을 때 나는 눈을 떴다. 나는 꼭 40일째 내사 상태에서 살아난 것이다. 3만분의 1 기적으로 살아나다란 제목으로 어느 일간신문에 실렸다. 나는 40일간의 내사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후 이런 기도를 드렸다. 주님, 제 치료비 수천만 원을 내주신 권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꿈을 꿨다. 꿈에 발에 끌리는 길고 흰 옷을 입으신 분이 권사님께 선물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내 종에게 한 일을 내가 기뻐한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더니 강남 도시 한 복판에 네모 반듯한 땅 위에서 그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셨다. 내가 왜 거기서 기도하시느냐고 물으니 이곳 땅을 사려 한다고 하셨다. 난 꿈에서 깨자마자 한국으로 전화했다. 권사님, 강남에 땅 있나 물어보시고 땅을 사세요. 권사님은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급히 중개소에 알아보셨다. 강남에 남은 땅이 딱 한 곳 있었다. 권사님이 계약하러 가시던 날 아들들이 지금 어느 땐데 땅을 사느냐고 손해볼 게 뻔하다며 권사님을 못 가게 감시하는 바람에 화장실 가신다며 살짝 도망 나와서 계약을 하셨단다. 그리고 계약한 다음 날 중개소에서 전화가 왔다. 계약금을 두 배로 물려줄 테니 땅을 돌려달라고. 권사님이 알아보니 그 땅값이 하룻밤새 엄청나게 올랐더란다. 신이 나신 권사님은 남편 장로님과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독일로 날아오셨다. 부족한 종을 치료비로 대접하신 권사님의 헌신을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배로 갚아주셨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2006년 나는 독일 브레멘 하펜 중앙병원 암병동에 입원했다. 그 병동에서 가장 중환자였던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암덩어리라며 의사들이 놀란 지름 15cm에 달하는 종양을 가슴에 지닌 유방암 환자였다. 3년 전부터 자라기 시작한 종양이 어느새 어린아이 머리만 해진 것이다. 1%도 살 가망이 없다는 진단이 내게 내려졌고 수술은 입원한 다음 날 새벽 6시로 잡혔다. 나는 기도할 곳이 없어 화장실에 들어가 손수건을 입에 물고 통곡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종을 기억하소서. 저는 이미 6년 전 식물인간으로 지낼 때 천국을 보았으니 죽음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암으로 죽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온 세계를 다니며 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 번 더 이 종을 기억하소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소서. 울부짖는 내게 주의 음성이 강하게 들려왔다. 내 종아,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홍해를 가르시던 그 손, 반석에서 물을 쏟으시던 그 손, 하늘을 열고 만나를 부으신 그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다고 하셨다. 그리고 너는 이 병원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너는 독일인에게 치유의 하나님을 전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다. 수술날 새벽 5시 반 남편이 떡과 포도주를 들고 와서 여보 이 성찬을 먹고 들어가요 하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 당신의 여정에게 임하소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나는 눈물 범벅이 된 성찬식을 하고 수술실로 향했다. 수술 다음 날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내게 병원장이 찾아왔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있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분명 그 종양은 악성 암이었는데 여러분이 암덩어리가 줄어들어 작은 물방울로 변해 있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내 오랜 의사 생활 중에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수술 일주일 만에 병원의 모든 의사, 간호사, 환자들의 부러움 속에 박수를 받으며 퇴원했다. 하나님은 내 유방암을 기적적으로 고쳐주시며 이제 나가서 독일인들에게 예수님의 치유 능력을 전하라고 하셨다.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가장 발달하고 합리성이 없으면 접근조차 힘든 독일 사람을 대상으로 치유 집회를 연다는 것은 참으로 대상 같은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다. 내 옆 병상엔 50대 초반의 독일 남자가 있었다. 자주 열댓 명의 의사들이 그에게 우르르 몰려갔다 왔고 그는 자기를 둘러싼 요란한 기계 소리 때문에 밤새 앉아 지새곤 했다. 내가 의사에게 남자는 대체 무슨 병이냐고 물으니 식도암 말기로 식도를 다 잘라냈다고 한다. 이런 환자가 유럽에 5명 있었는데 4명은 이미 죽었고 이 남자도 한 달을 못 넘길 거란다. 그래서 난 기도했다. 하나님, 저 환자를 고쳐주세요. 제가 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할 테니 그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를 통해 독일인을 치료하신다는 증거로 믿고 제가 나가서 독일 사람들에게 치료의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딸을 그에게 보내 예수님을 전하게 했다. 옆에서 들으니 그도 어릴 땐 교회를 다녔다며 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내가 병이 나았다고 기도해 주었다. 다음 날 나는 일반 병실로 옮겼고 그 다음 날 금발의 중년 독일 여자가 꽃을 한 다발 안고 내 방에 들어와서 말했다. 저는 중환자실에서 당신 옆에 있던 남자의 아내예요. 남편이 당신 기도를 받고 수술한 지 3주 만에 처음으로 요구르트를 먹고 소화를 시켰답니다. 남편이 당신 기도 덕분이라고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난 그 금발의 미녀에게 예수님을 전했다. 다음 날 그녀가 또 왔다. 이젠 자기 남편이
걸어서 화장실에 갔다며 이렇게 말했다. 의사들은 이 기적이 의학과 의술의 승리라고 떠들어대지만 제 남편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고 했어요.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순간 온몸에 강한 전율이 흐르는 걸 느꼈고 그 후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감사드리러 왔어요. 일주일 후 내가 퇴원하던 날 천천히 걸어서 병원 정문을 지나는데 중환자실에 그 남자가 아내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내가 구했던 표적을 보여주셨고 내게 하신 약속대로 지금 나를 통해 깨진 독일인들의 가정과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신다. 성령 교회와 기도원이 그 치유와 기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사람을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브레멘에서 순복음 성령교회와 유럽 최대의 기도원을 세우신 성령 기도원 김학영 목사님의 간증 2편이었습니다. 진짜 살길이었습니다.